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녹화 시간은, 녹화하는 날은 7월 28일 일요일 밤입니다. 예, 이틀 전에 7월 26일 후지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천재적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후지카제 새로운 뮤직비디오 Feeling Good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 제목의 텍스트를 보면 Feeling G-O 괄호 열고 O 괄호 닫고 O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O를 빼면 Feeling God이라는 의미가 또 되겠죠? 저 이거 뮤직비디오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계속 돌려봤어요. 아니 근데 댓글 해석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분 좋은 뮤직비디오인데도 이 노래에 대한 각자의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댓글들 중에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어떤 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어제 행복한 곳으로 떠났대요. 너무 슬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남편이 행복한 곳에 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그 댓글이 좀 감정이 막 벅차오르더라고. 최근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소중한 사람 혹은 가족 더 행복한 곳으로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후지카제 이 영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기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이게 좀 약간 눈물 날 뻔했어. 노래가 밝고 되게 신나요. 음악적으로 보면 약간 펑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참 천재예요. 보면 곡 진짜 잘 써요. 약간 괴짜 같은 면도 있는 아티스트인데 제가 이 아티스트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노동요로 워킹하드를 진짜 열심히 듣습니다. 워킹하드를 들으면 왠지 제가 하는 일에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제가 지금 멘트를 하면서도 그 댓글들 기억이 나가지고 감정이 좀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네요. 항상 음악을 만들 때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때 후지카제는 뭔가 사람들한테 화두를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화두. 그래서 보면 참 음악적으로도 천재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어떤 자신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려는 그게 있구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는 없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 소중한 사람이 더 행복한 곳으로 갔을 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행복한 곳으로 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후지카제의 Feeling Good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자꾸 댓글 생각이 나서 제가 영상을 시청하는데 몰입이 잘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돼. 아, 진짜.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영상의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느낌은 진짜 무슨 뭐 디즈니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바이브가 있죠? 공들인 티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지. 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의미를 보면. 자, 이게 댓글 보니까 의미를 아는 것 같아. 폭풍은 뭐 어디로? 마침내 나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나는 이승과 작별을 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아... 와... 가사 너무 좋지 않나요? 눈물도 웃음도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은 나 처음 봤어.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세계지만 그 세계에서는 왠지 그럴 것 같아. 와, 진짜 가사 정말 잘 썼다. 하늘로 돌려보내자. 와, 와, 가사
바쁜 도시도 황혼에 물들고라는 가사가 어쩜 저렇게 가사를 잘 썼지? 댓글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푸지카세가 아티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에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댓글로 그러더라고.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나죠. 참 이 의미를 알고 보니까 신나는 노래고 행복해지는 것도 맞는데 반은 울컥해지는 모먼트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푸지카세가 안내하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지만 모두가 되게 신기해하고 뭔가 놀라워하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뭔가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만화 같고 현대화된 천국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랄까? 마음은 말을 잃고 느낄 수 있는 건 사랑뿐이라는 가사도, 그러니까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면은 되게 두렵고 무섭잖아요. 근데 푸지카세는 마치 죽음 후의 어떤 사후세계를 되게 아름답고 동심 있고 힘, 뭔가 발랄한 세계처럼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는 것 같아. 아, 그것도 있어. 저 이거 뮤직비디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인 우타다이카루의 트래블링 같은 그런 바이브도 있어. 왜 트래블링도 보면 애니메이션처럼 돼 있는데 우타다이카루를 따라서 막 수많은 막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막 줄지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막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 이 장면이 진짜 좀 유의미한 것 같아. 구름 위로 파란색의 계단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진짜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곳이 굉장히 코지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둠을 뚫고 산을 넘어서 바로 여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자라는 저 구절이 이것도 굉장히 좀 전 처음 보는 가사인데 죽음 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뭐지? 뮤지컬 같은 진행도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서 그 왜 애니메이션 중에 그 있잖아요. 제가 뭐 잘 모르죠. 무슨 초콜릿 공장이라는 그 제목의 애니메이션 있지 않아요? 약간 그거 느낌도 나. 야, 고도로 발달된 현대화된 천국 아닌가요? 산업화가 많이 진행된 천국 같아. 아, 심지어 구름도 웃고 있어. 와,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게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차고 밝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뭔가 가슴 벅차오르는 그게 계속 있어. 이 꼬마 아이는 달콤한 꿈을 꾼 거겠죠? 와, 씨. 와, 천재다. 천재예요, 천재 이분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그걸 굉장히 창의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 같아. 진짜 크리에이터라는 느낌이 이럴 때 써야 되는 말이 아닌가? 저 솔직하게 지금 촬영하면서도 막 울컥울컥 하는데 억지로 누르느라고 힘들었어요. 음악의 밝고 희망찬 부분을 생각해보려고 애쓴 것 같아. 근데 곡이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명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동적인 곡인데 댓글들을 보면서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그 사연이 이 곡을 통해서 담겨 있으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많은데, 다시 한번 이분들한테 사랑을 잘 표현을 하면서 진짜 아끼고 보듬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참 후지카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음악 안에서 아니면 음악을 넘어서 그 안에서 더 큰 화두와 더 큰 감동을 주려고 굉장히 고민하는 아티스트인 게 역력해서 보통의 아티스트와는 다르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참 영상 보면서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드는 뮤직비디오도 처음 보고, 결과적으로 후지카제의 음악성이 경이롭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이로운 아티스트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